자, 김준호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급등할 일만 남은 언택트 수혜주입니다. 네, 오늘 주제에 맞게 언택트 관련 종목을 가져왔는데, 예. 힌트가 급등할 일만 남은 언택트 수혜주라고 설정했는데,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언택트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바로 보안 관련 섹터에서 가장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K시텍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K사인, 아, 죄송합니다. K사인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K사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DB 암호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 암호화가 뭐냐면 일단 데이터의 오용을 방지하고 그리고 또 정보가 만약에 유출이 됐을 때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데이터를 암호문으로 교체하는 변환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안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그 안에서 디지털 뉴딜, 그리고 또 디지털 SOC 구축, 그리고 스마트 시티 구축의 가장 핵심이 될수 있는 섹터고요. 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다음 주에 3단계 거리두기 또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던 만큼 만약에 이제 3단계로 격상이 됐을 때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뭐 재택근무라든지 또 원격 수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보안 관련 섹터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 코로나가 확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글로벌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서 오히려 보안 섹터는 꾸준하게 우리가 시장 연출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다른 뭐 지금 원격 지원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또 우리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 또 언택트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뭐 크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없고요. 또 K사인 같은 경우는 다른 보안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실적 또한 굉장히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2019년도에 유일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흑자 턴 어라운드가 된 기업이고요. 또 꾸준하게 이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서 2020년도부터 또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될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서 언택트 시대의 가장 최대 수혜주인 보안 관련해서 또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또 스마트 시티, 융합 보안 관리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또 아직 출발하지 않는 언택트 관련 종목으로 판단돼서 오늘 K사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7% 올랐네요. 네. 1340원에 거래 마쳤는데 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네, 일단 뭐 오늘 7% 상승이 나왔는데요. 최근 이제 시장 여파로 밀렸던 부분이 소폭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낙폭을 좀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여파로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 V자 반등이 나온 이후에 그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라인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뭐 코로나 관련해서 또 그리고 언택트 수혜로서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고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까지 뒷받침된 종목인데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이제 매수를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시초가 대비해서 10%를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제가 이제 1150원 라인대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할 거고요. 또 그리고 내일 매수가는 시초가로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요, 내일 시초가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외에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00원 라인대까지 내일 매수가 1차 매수가에서 1200원 라인대까지는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하시면은 좀더 안정적으로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됩니다. 단기 목표가는 일단 1500원 라인대를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를 위한 아까 가격 전략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시초가 플러스 10%, 10% 그리고 손절가는 1150원에 잡아주셨습니다.